세월호 참사 3주기잖아요. 그래서 이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걸 같이 준비하게 됐고요. 바로 앞에 한성대가 있고 또 여기 지역 주민들이 가까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삼선동에 있는 지역 예술가 그리고 이제 사장님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같이 힘을 모아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. 얼음 같은 차갑고 깊은 바다, 그 바다보다 더 차갑고 깊은 무관심 속으로 우리 영혼이 가둬버린 거라고요. 왜 살고 싶지 않겠어요? 아! 대학이 안 되겠어요. 제가 가서 그 올림머리인지 하는 그 사람이랑 데리고 오고 여기 애들 싹 다 그 자리에 두고 올게요. 금방 가다 올게요! 잠깐! 그 어리석은 자들은 이승에서 더 가혹하게 당하고 결국 여기로 도망쳐 올지니라. 저에게 있어서 세월호는 가장 아픈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게 저와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 그런 사건을 당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사건을 이제 TV로 지켜보면서 아 나도 컨트롤타워가 무너진 그런 사회에서는 저런 일을 안 당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생각에 정말 가슴이 먹먹했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 젊은 친구들이 이 사건에 대해 정말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월호라는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같이 노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또 그 당시 사고를 당한 아이들이 제 동생 나이 또래라서 굉장히 뉴스를 보면서 저한테 이입이 돼서 정말 많이 슬펐습니다. 그러니까 계속 잊지 않고 저희가 기억을 해주는 게 그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. 세월호는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슬픔이고 공동체의 슬픔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기억하고 함께 추모도 하고 그리고 더 나은 어떤 사회,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그것을 고민하는 그런 그 시간들 그리고 기억들 행동들 이런 것들이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. 모든 사람들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또 그 추모하고 그리고 같이 기꺼이 행동할 수 있는 그리고 항상 진실이 사회에서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